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독특해 보이고 싶었던 김유니케이라고 해요. 오늘 OOTD 책이 이거 사실 널디에서 잠옷을 선물해 주셔가지고 근데 뭔가 독특한 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제 랩네임 원래 뜻이 독특한 유니크잖아요. 유니크인데 사람들이 유니케이라 해가지고 제가 유니케이라고 그냥 그런 거거든요. 아무튼 그건 중요하지 않고 일단은 저는 지금 다이소에 가가지고 제가 인생 랩컷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그거를 모아둘 책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상당히 좀 많은데 일단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유튜버는 이런 것도 견딜 줄 알아야 돼요. 나왔어요? Let's get it. 참고로 오늘은 나이트 루틴인데 지금 시작해버렸어요. 예, 수고하세요. 차례야. 지금 일단 집에 왔고 다이소에서 대충 이런 걸 샀어요. 원래는 사진첩 같은 걸로 좀 알아보고 있었는데 잘 안 보이더라고요. 이게 좀 뭔가 아기자기한 그런 걸 사고 싶었지만 결국 못 찾고 대충 제가 원하는 용도랑은 맞는 그런 속지를 좀 찾았습니다. 이런 파일 같은 거. 왜냐면 제가 인생 네컷을 친구들이랑 그리고 여자친구랑 되게 많이 찍었는데 저 벽에 붙어 있어가지고 저 벽에 다른 거를 붙일 예정이라서 저 벽에 있는 사진들을 좀 치워야 되거든요. 그래도 소중한 추억들인데 예쁘게 정리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최대한 골라서 까만색 그냥 파일을 하나 샀습니다. 3,000원에 이 세 개를 다 사버렸어요. 이런 느낌. 하나당 1,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오늘의 나이트 루틴 첫 번째, 사진 정리하기. 일단 첫 번째로 친구들끼리 찍은 사진들을 먼저 가져와 봤는데 생각보다 좀 많죠? 친구들과의 추억이 하나하나 담긴 사진들이라가지고 저한테는 약간 사진이 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저는 시간이랑 향기랑 해가지고 많은 걸 기억하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제가 유난히 감성적이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I'm emotional, you know what I'm saying? 빨리 요 포장부터 뜯어가지고 좀 정리를 해봐야겠네요. 저는 여기 반 나눠져 있는 거 먼저 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스. 오 나쁘지 않은데 여기다가는 이제 뭔가 좀 글씨를 써서 넣으면은 좀 까리하겠죠? 안에는 이렇게 얘네를 이렇게 꽂는 거예요. 자 여러분 뭐 다 학생 때 한 번쯤은 써봤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초등학교 때 보통 많이 썼죠 이런 거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이거 열기가 힘든데 큰일이네. 아닌가? 이렇게 당기면 열리나? 뭐지? 이거 당기는 게 이거 뭐야 이거? 오우! 당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탁 열리네요. 일단은 꽂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 보이네. 오! 그리고 다시 아이고 아이 데이온 브로 오우! 지스! 따! 잠궈주니까 이렇게 됐죠? 여기다가 이제 하나씩 꽂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는 빨리 감기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제 인생 네컷을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좀 많이 찍어왔는데 뭔가 그 친구들과 함께하는 순간을 기억하는 폴라로이드 사진 찍는 거랑 되게 비슷한 느낌으로 하나하나 열심히 찍는다는 게 좀 감성적이잖아요? 여기 힙합 단체 사진인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비율이 다른 사진들은 이제 뒷부분에 따로 정리를 해야겠네요. 이렇게 사진을 또 모아서 보니까 그날그날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네요. 예. 보통 이런 거는 사진 말고도 저는 제가 느낀 점을 모두 다 노래에다가 담아가지고 제 노래를 들으면은 제가 이 노래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항상 기분이 막 되새겨지거든요. 그날의 기분 모든 게 다 막 노래 한번 딱 들으면은 아 이땐 이랬지 그런 걸 이제 사진이 어느 정도 비슷한 역할을 해주지 않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사진을 더 좋아하는 것도 있어요. 사진은 일단 그렇게 노력은 필요하지 않잖아요. 특히 여자친구랑 찍은 사진이 저는 2018년 11월부터 사귀었기 때문에 저희가 몇 달에 한 번씩 혹은 한 달에 한 번씩 찍은 것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여러분들도 애인이 생기게 되면은 최소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주기적으로 사진을 찍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꼭 이게 아니어도 돼요. 다른 그 사진 그런 거 있잖아요. 가볍게라도 찍어두면 좋죠. 일단은 여자친구 사진 슬슬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자친구랑 처음 만날 때 되게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날에 나온 노래가 하나 있어요. 루시드 드림이라고 꿈 같았던 기분을 담은 노래가 있는데 저 판을 따라와 고기 파티에 다 갖다 버려놔 휴가 같이 게리런 꿈이라 좋구나 나는 아픈데 일어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 저 판을 따라 용량이 왜 나갔을까요? 내 핸드폰이 128기가인데? 촬영본이 다 날아가 버렸네? 아 이상하다 분명히 핸드폰 용량은 지금 에? 10기가의 여유분이 남아있는데? 심지어 난 이거 4K로 찍는 것도 아니고 셀카로 HD 60프레임으로 찍고 있었어. 근데 왜 갑자기 이렇게 5분 영상 찍는 것도 안 받아줄까?
굉장히 영상이 찍기 싫어지는 순간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차려야 돼요. 이런다고 달라지는 거 없어요. You know what I'm saying? 일단은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진첩 이거 마무리를 다 지웠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밴드로 고정을 해놨고 모자이크 처리할게요. 제 친구들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요래요래 했어요. 뭐 대충 예? 그랬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처럼 이렇게 사진을 좀 많이 찍어두고 좋은 추억을 간직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이렇게 또 영상을 또 찍게 됐고요. 결론은 사진을 많이 찍자. 일단은 다 씻고 나왔고 예, 수염이 벌써 나기 시작하는데 스킨케어를 시작해보도록 할게. 요 지금 존댓말 해야 될지 반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반말 해달라고 했던 시청자들이 지금 요즘 잘 안 보는 것 같아가지고 존댓말 할게요. 저 편하게. Let's get it. 항상 쓰고 있는 Flip Seeker. 미장센. 그래도 손끝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미장센 난 당신을 믿고 있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저에게 에센스 광고를 맡겨주세요. 머릿결이 저는 미장센 덕분에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진심으로 광고에 임할 자신이 있거든요. 손바닥에 있는 애들도 빼먹지 말고 이렇게 한번 다 슥슥 묻혀줍니다. 확실히 제가 이번에 펌을 했잖아요? 펌하고 나니까 이게 아주 좋아요. 저 약간 이런 외국 형들 감성 느낌이 나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스텝. 손톱 깎기. 아 맞다 이거 지워야 되네. 얘도 지우고 다시 이렇게 손톱을 다 깎아주면 좋겠죠. 아 솔직히 세 번째 스텝 그냥 넘어가 버릴게요. 예 손톱 깎는 거 이거 보시면 아세톤 냄새랑 매니큐어 냄새 때문에 미리 창문을 좀 열어놓은 상태라서 아이고 최대한 지금 텐션을 좀 죽여가지고 조용하게 거시기를 해야 돼요. 뭔지 알죠? 일단은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왼손에는 까만색 오른손은 핑크색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손톱을 다 깎았고요. 트름이 나와요. 지금 시간이 새벽 4시가 다 돼가고 있어가지고 바로 그냥 이렇게 발라줍니다. 오 이거 봐요. 진짜 잘 발랐죠? 나 이거 좀 잘 바른 것 같아. 이거 어떻게 보여줄 방법이 없을까? 흘렀네요. 나머지 다 완성해서 제가 다 보여드릴게요. Let's get it. 오른쪽 핑크색까지 다 했는데 이게 맞나 싶습니다. 이거 위에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진짜 징그럽거든요. 이게 무슨... 참고로 이 손톱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원래는 제가 왼쪽만 이렇게 까만색을 칠하고 다녔잖아요. 처음에 호기심으로만 생각했을 때는 악세사리 같은 용도로 쓰이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을 하고 왼손만 했었는데 이게 막상 이게 타이밍적으로 봤을 때 2021년 1월 그쯤이었으니까 술이랑 좀 그런 것들 있잖아요. 원래는 제가 성인 되기 이전에는 그냥 좀 악한 것들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런 것들을 너무 즐기기에는 나는 내 스스로도 그렇게 떳떳하지 못할 것 같았고 그래서 원래는 그냥 성인이 된 기점으로 뭔가 제 내면이 좀 더 시꺼매진다 그냥 그런 것들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좀 그냥 모르겠어요. 제 정신이 하도 이렇게 혼란스럽다 보니까 좀 직관적으로 뭔가 저를 표현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좀 있었어요. 이제는 저의 트레이드마크적인 좀 만족해요. 왼손만 까만색 했을 때는 은근히 만족했어요. 제가 특히 잘 칠했을 때는 진짜 손톱이 예쁘게 될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진짜 뿌듯하더라고요. 네 뭐 그래요. 이 정도면은 제 매니큐어에 대한 이야기는 정리가 끝난 것 같고 나 오늘의 나이트 루틴은 마무리가 됐고 나이트 루틴 이야기는 벌써 새벽 4시 반이 다 되는데 슬슬 자야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밤 되시고 저는 이만 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 사라져 버려야겠다.